2020년 5월 19일 화요일. 오늘은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에서 월배당 세금 제외하고 104달러가 입금이 됐습니다. 그래서 기술주로 모아놓은 XLK ETF XLK를 한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술주로 구성된 ETF인데요. 이탑10 비중이 69%, 거의 한70% 정도 됩니다. 마이크로소프트가 22%, 애플이 20%, 비자가 한 5%, 인텔이 4%, 마스터카드가 3.91%, 엔비디아가 3.28%, 시스코가 2.96%, 아도베가 2.79%, 페이팔이 2.7%, 세일스포스가 2.4%, 아마존이랑 구글 빼고는 거의 다 들어있네요. 수익률을 한번 볼까요? 기간별 년을 선택해서 보니까 S&P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아요. 올해도 S&P는 아직 마이너스 8%인데 이 XLK는 플러스 4%네요. 2019년도에도 S&P가 28% 수익 대비 XLK는 47%. 수익을 못낼 때는 적자가 더 쬐끔이었고 수익을 낼 때는 더 많이 냈어요. 제가 지난번에는 배당금으로 SPYG를 샀는데 이 XLK 기술주를 모아가도록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매수를 오는 95.84달러에 XLK ETF를 한주 매수하였습니다. 나중에 제가 또 금요일은 제가 DI랑 QQQ를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요. 이렇게 배당금이 들어올 때는 배당금으로 다시 ETF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 매수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